아, D구나, D. 아, D구나. 아, 미안, 신. 그래서 11호에서 뭐 배웠나요? 11호에서 이게 무엇, 이것이 무엇인지 묻고, 이것은 과일이라고 대답하는 걸 배웠어요. 뭔지 묻고, 그 다음에 과일 이름을 쭉 배웠죠? 오늘은 뭐 배웠나요? 오늘은 뭔가 색깔 묻고. 색깔 묻고 답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요? What's that? What's that? 맞나요? 네. 오케이, 틀렸고요. 네. 오케이. 저게 8가 아니에요. IS. 그럼 what's that이라면 네가 what's that이라길래 what's that을 썼는 거야. What's that? 그럼 what's that이 아니고 뭐예요? What's this 아니에요? What's this? 대시 아니고 this죠. What's this? What's th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wha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What is this죠? 그러면 what is this가 무슨 뜻이에요? This,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케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니? 이런 뜻이죠? What은 무슨 뜻이에요? What은 무엇이에요? 무엇? This는? 이것이요. 이건. 자, 그래서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쓰는 거냐? 가까이에 있는 한 개를 가리킬 때 쓰는 거야. 됐습니까? 한 개라 했어, 한 개. 오케이.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그것은 이란 말로 바꿔 쓸 수 있죠. 이것 이란 말은 그것은 뭐뭐다 라고 대답할 수 있고 바꿔 쓸 수 있다. 더 짧은 거. this보다 더 짧은 거. 그래서 그것은 바나나입니다. It's banana. 이렇게 쓰면 되나요? 네. 오케이, 틀려. 저는 it's banana.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죠. It's a banana. It's a banana. 자, it's는 또 뭐해 주는 말이야? It is. Okay, 그래서 이것은 그것으로 더 짧은 걸로 바꿔 썼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s it 했던 게 is it을 묻는 말이니까 대답할 때는 is it을 it is로 바꿔 쓰고요. banana는 무슨 뜻이에요? banana. 하나의 바나나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립니까? 무엇 바나나? 무엇 바나나? 서로 어울립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불렀더니 바나나라고 대답하는 거고. 여기에 이거는 왜 써야 돼요? 바나나가 한 개. 오케이. 자, 아까 전에 디스에 대해서 얘기했죠. 디스는 어디에 있는 몇 개라고? 디스는 한 개를 손으로 나타냈어요. 가까이에 있는 한 개. 됐습니까? 멀리 있는 한 개 좀 이따 배울 거야. 대시라고. 저것. 한 개라고 했죠? 한 개니까 그것이란 말로 바꿔 쓰고 또 한 개니까 여기다가 얘를 써줘야 된다고요. 네. 이거 전번에 선생님이 설명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왜 또 이렇게 합니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셀 수 있는데 한 개면 한 개라고 꼭 밝혀야지 직성이 풀린대요. 그래서 it is a banana의 뜻은 이것은 예, 그것은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줘야지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규칙.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얘에 대해서 뭐라 그랬더라? 얘에 대해서 비동사는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세 가지? 난 두 가지 가르쳤는데 세 가지가 어떻게 됐어? 네? 예, 비동사 뜻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동사 종류 세 가지. 아, 종류. 아, 그래. 종류. 종류는 뭐 세 가지? I am, you are. He is, she is, it is, I am, you are, we are, they are. M is R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M is R 종류는 세 가지고요. 다음 번에 이제 이것도 알아야죠. M is R
I am, he is, she is, it is, you are, we are, they are. 네. 뜻은 몇 가지가 있다 했어요? 뜻은 두 가지. 뭔데요? 이다, 있다. 이다, 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이다. 이다. 어떤 것이 왔네, 어떤 거. 어떤 것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요거 합쳐서 바나나이다. 됐습니까? 네. What is this? It's a banana. 그래서 또 이건 뭔가요? It's that. 이것은 뭔가요? I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네, 소리도 기억나고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지 말해온 건데. 이건 뭔가요? 이건 뭔가요?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네, 그랬더니 What's this?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것은 파인애플입니다. It's pineapple. 네. It's pineapple 어떻게 했어요? Pineapple. P-I-N-A E-A-P-P-L-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파인이죠. 파인. 파인애가 아니고 파인. 얘가 무슨 소리예요? 에. 에. 그래서 파인 에. 얘는 무슨 소리네요? 풀. 풀. 그래서 파인애플. 파인애플이 아니고 파인. 이게 이게 막 같이 소리 나는 줄 알았는데. 파인. 파인. 파인애플이랑 파인애플은. 파인애플. 아이가 무슨 소리네요? 아이. 네, 파인의 애플이 아니고 파인의 애플이 아니고요. 파인 애플. 파인 애플. 애플. 이는 소리 안 나고 있죠. 소리 이가 아. 소리가 안 나니까 아이가 내 이름 불러도 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네. It's a pineapple. 네, 이번에 어 안 빼먹고 잘했고요. 이거 뭐니? What this? What? Death. What? What? Death. Death? 죽음? This.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이게 I... death로 들립니까?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네, 그것은 키위예요. It's kiwi. 네. It all is kiwi. 네, 그러니까 지금 말 따라서 말하기 이상하게 해놓으니까 계속 말할 때 it's kiwi, it's pineapple, it's banana 해놓으니까 어를 계속 빼먹는 거야. It's a pineapple. 네, 어 빼먹지 마세요. 규칙입니다. It's a kiwi. 네, 그 다음에 여기 딸기도 나오는데요. 딸기는 네. 어떻게 소리나고 어떻게 씁니까? 스트로베리 어떻게 쓰면 돼요? ST R, it's red. A, W, P, E, R, R, Y. 오케이. 자, 잘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얘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Berry. Berry.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내는 걸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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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우가 아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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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합치면 뭐예요? 오. 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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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무슨 소리 해요? st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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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쳐서 strawberry. strawberry. Okay. AW가 무슨 소리 낸다? AW가 오! 오! 이상한 소리 내고 있어. 이게 raw고요. 이게 O고요. 한글로 다 써줘야 됩니까? 네. 이게 O고요.
이렇게 하니까 못 했다고? 아, 오라고요. 로. 이게 어떻게 우야, 오지? 아, 근데, 오라 했죠? 오! 어 들어가야지, 아, 준호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나봐. 걱정돼 죽겠네. 근데 귀를 좀 아팠거든요. 어, 청각 집중력이 지금 어떤 소리가 잘, 내가 계속해서 준호한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소리가 정확하게 아,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 Raw. Raw. 오케이. 그 다음에 배는 뭐예요? Pair. Pair. 어떻게 써요? P-E-A-R. 그렇죠. EA가 뭐나 뭐 되는데, E-A. 여기서는 에. 에 됐죠. 오케이. 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민. 저 좀 꺼내 썼는데. 그럴 수가 없다. 채빈. 예? 저 지금 이거 꺼내 썼어요.